그 지금 이 시점에서 디지털 싱글 앨범 그 그리워져 네. 그 노래 좀 들어볼까요? 네, 네. 한번 듣고 얘기 또 나누겠습니다. 더 보고 싶어서 잊으려 할수록 더 기억이 나서 그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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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홀로 한숨이 나와 나도 모른 채 이젠 잊었다고 멋있어요, 정강 감사합니다. 씨. 네. 노래 나오는 중에도 그 쫓아하던데? 그렇게 좋아요, 노래가? 예, 뭐제 노래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예, 저는 일단 노래를 들을 때가 너무 좋아요. 그죠, 행복하죠. 예. 네. 우리 백정강 씨 팬들이 말이죠. 네. 떡에다가 백정강 그리워져 이렇게 써서 음료랑 떡이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고. 예, 아, 아유, 저희 정말. 팬들이 참 네. 저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떡잘 먹을게요. 예. 목 드셔가지고 이 떡을 먹으면 더 쉬실까봐 목이 끝나고 먹어야겠다, 이 떡은.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우리 백청강 씨 나온다고 하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셨는데, 아이디 파란별 하나 가지신 분이, 청강님, 앨범 나오고 순위 프로에서 1등 하면은 팬들에게 보여줄 퍼포먼스 없나요? 다른 아이들 보면은 이런 것도 보여주던데요? 하셨어요. 1등, 1위를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요. 혹시 할수 만약 있잖아요. 좀 데뷔 좀 해놓으면 좋지 뭐. 1위를 하면, 그냥 팬들한테 사랑한다고 그냥 그런 말밖에 안할것 같아요. 그리고 고맙다고. 무대에서 예.
좀 준비 좀 해서요. 정치인들 뭐 공약하듯이 뭔가 좀 하나 퍼포먼스로, 어? 예, 뭐 이제 새로운 춤을 좀, 춘다거나, 뭐, 응? 이제 네, 준비할 시기가 좀, 된것 같아요. 네,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그래요. 네. 예. 아이디 나는 앙빠다 가지신 분이 보내주신 질문인데, 오빠가 생각하는 오빠의 얼굴 컴플렉스는 뭐예요? 이렇게. 컴플렉스가 없을 것 같아. 얼굴에 보조개가 양쪽에 쏙 들어가고 귀엽네. 일단 네. 저는 피부를 빨리 이거 어떻게 왜요? 피부가 왜요? 피부가 자꾸 이게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는데 어릴 때 많이 짰죠? 여드름 나서. 예 그때 많이 짰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커졌지, 땅구멍이. 예 근데 뭐 괜찮은데, 근데? 이거 빨리 치료 받아가지고 예. 더좀 깔끔하게 말끔하게 아니야, 그게 청강 씨 얼굴이지, 뭐, 딸, 더 말끔하게 보일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래, 그러면 더 예뻐진 청강 씨 얼굴도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네. 또, 블루문이라는 아이디 가지신 분은, 네. 청강 씨는 술도 안 마시는데 스트레스는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세요? 전에 보니까 춤도 추시는 것 같던데 그러셨어요.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면서 그냥 그런 걸로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요. 춤 좋아해요? 예, 춤 좋아해요. 춤도 좋아하고.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네. 춤으로 많이 때우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예. 운동처럼. 그 예. 좋죠. 그럼 댄스 가수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 댄스 가수 되고 싶어요. 진짜? 예, 댄스 지금. 하면서 노래하면 그렇게 예쁜 음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그런 지금 이제 춤출수 있을 때 네. 줘야지. 이제 좀 나이가 들면 춤을 못 추니까. 아유, 나이 들어도 다잘 추던데요, 뭐. 이제 40대 막 그렇게 되면 힘드니까. 지금 몇 살인데 벌써 40대를 걱정하네. 앞을 쭉 봐서. 예전에 빅뱅의 지 드래곤 하트브레이커 노래 부르면서 춤추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그때 위탄 때 제가 하트브레이커 쳤었죠. 그래요? 네. 지 드래곤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빅뱅 멤버들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지드래곤 씨를. 왜? 일단 음악이 좋고요. 그리고 그런 음악성? 예, 네, 그런 걸좀 많이 따라 배울 점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백청광 씨는 팬들의 환호, 뭐 팬덤 문화라고 할까요? 이런 거 보면서 어때요? 뭘 느껴요? 그냥 참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누가? 예, 팬분들이. 예, 저를 위해서 좀 많이 저를 계속 챙겨주시고 좀 저를 좀 그냥 많이 저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죠.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게 좋은데 좀 너무 저한테 그렇게 막 잘해주시니까. 예 잘해준다기보다는 좀 많이 그러니까 저한테 저에 대한 일을 팬분들이 많이 그런 신경 쓰고 좀 뭐라지 그거 계속 하니까 관심.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저는 부담? 아니 약간? 좀 그렇게 너무 저 때문에 저 때문에 좋아하고 저 때문에 슬퍼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게 너무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그래가지고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고맙고 감사하고 막 이러면서. 예 예. 사실 어떻게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도 뭘 해줘야 하는데 노래지 뭐. 그쵸 노래죠. 예더 노래 좋은 노래 계속 계속 뭐 불러줘야죠 나오면은 그럼요. 예 23일에 생애 첫 콘서트 열어요? 예. 와, 어디서요? 세종대홀 내세요. 와, 와, 멋지겠다. 뭐 준비해요? 춤도 준비하고. 예, 춤도 준비하고, 뭐, 일단 춤 노래는 기본으로 준비하고요. 아, 부모님 좋아하시죠? 예, 부모님도 좋아하죠. 예. 네. 그뭐 보여줄 거예요? 뭐 어떤 가곡?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건다 보여주려고요. 제가 첫 콘서트니까. 일단 지금의 백천강에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다 보여주려고, 최대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좀 열심히 해서 더 네. 많이 보여주려고요. 나는 이런 가수가 되겠다. 앞으로의 어떤 바람 같은 거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들었을 때 네. 그냥 좋다, 괜찮다, 백천강 하면 걔 노래 괜찮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만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네. 눈빛 보니까 충분히 뭐그 뛰어넘어서 훌륭한 가수로 거듭나실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그 오늘 위대한 탄생 때 불렀던 미지의 세계 네. 들으면서 마칠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백천강 씨였습니다.